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AI 월드의 이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월드의 유채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모전 저희가 이제 스마트 건설 엑스포 공모전 소개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 공모전에서 저번에 이제 프로포트 어떻게 이제 그 한번 해봤는데 오늘은 그 내용대로 한번 이미지 생성하는 거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을 할 때는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공모전이다 보니까 공모전에서 원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원하는 그 제출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방법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화면 한번 띄워볼까요? 저번에 이제 공모전의 내용 보면은 여기 제출 규정이 있고, JPG 파일이 있고, 작품 규격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저희가 ChatGPT로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서 쭉 내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궁금하면 물어봐. 이런 식으로 네. 한번 해봤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ChatGPT로 사용해서 생성의 AI 툴을 제작하고 사이즈는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요 ChatGPT로 이미지 우리가 ChatGPT 안에 보면은 이제 GPT 탐색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예 미드저니로 우리가 이미지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뽑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ChatGPT 탐색에서 저희가 미드저니만 쳐도 이렇게 타이핑을 쳐도 미드저니 프롬프트 만드는 프롬프트 이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이렇게 채팅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이 안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질문을 좀 하면 되겠죠. 어떤 질문을 넣으면 될까요? 네, 저희가 공모전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공모전의 주제에 맞는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모 주제가 우리가 바라는 건설, 우리가 만들어갈 건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 중에서도 친환경, 네, 친환경 건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아예 그냥 한번 편하게 뭐 페르소나라고까지는 할거 없지만 우리가 공모전을 준비하려고 해. 친환경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려고 해. 아래 내용으로 내용에 맞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건설 이미지를 중점으로 주제에 맞는 프롬프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1번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미드저니 관련된 아예 프롬프트 챗봇이라 그런지 그냥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한글하고 영문하고 아예 그대로 그냥 딱 생성이 되네요. 네, 맞아요.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만 작성하면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입력해 주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영어로 주로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지금 GPTS 자체가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한글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어로 프롬프트를 생성해 준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정도의 프롬프트가 생성이 됐는데, 이 안에 내용 보면은 또 영문에는 이렇게 우리가 AR 16대 9, 그러니까 화면의 어떤 비율까지도 이렇게 아예 정해져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가 공모전에 보시면 작품의 규격이 A2 사이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20에 594mm 어떤 그 작품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AR이 작품의 그 이미지에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미지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분만 조금 수정해서 나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A2 420 곱하기 594mm 예, 이렇게 규격이 나와 있어서 현재는 이제 16대 그렇게 나왔지만 이거 감안해서 지금 저희가 약간 나오는 아웃풋의 결과물을 미드저니하고 하나를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로 아까 이제 테스트로 이렇게 한번 구현해 본 건데 이렇게 두 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이제 미리 이제 준비된 어떤 텍스트 기반으로 했는데 요 1번 프롬프트를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이렇게 웹상의 미드저니 툴로 그대로 한번 여기다가 붙여서 근데 아까 사이즈는 요게 AR16대9라고 하지만 요걸 지우고 여기 기능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약간 정할 수가 있죠, 지정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 화살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즈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대략 그 화면 비율이 저희는 한 요 정도 2대 3 비율로 한번 이렇게 정해 볼게요. 이대로 엔터를 치고 한번 네, 지금 생성되고 있는 걸 한번 기다려 볼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요게 생성되는 중간에 요 어더비 파이어플라이에다가 똑같이 프롬프트를 한번 이렇게 생성하기 어떻게 이미지가 구현이 되고 나오는지 바로 나왔네요. 오, 네, 네. 네, 이런 이미지. 네, 이런 이미지. 건설 현장, 지극히 건설 현장 이미지네요. 네, 건설 현장 이미지가 잘 표현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하다고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네. 지금 미드저니 지금 아직. 네. 아까 거 한번 미리 준비된 텍스트로 저희가 연습 삼아 한번 해본 거 한번 볼까요? 오, 예. 이런 이미지. 네, 여기는 미드저니에서는 보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다거나 드론이 띄어져 있다거나 하는 모습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뭔가 에러가 났네요. 저희가 아까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여기 1번 프롬프트를 슬러시를 지워요. 네, 그대로 한번 일단 그대로 한번 붙여보죠. 뭐. 연습이니까. 아, 네. 네, 요거까지 복사가 돼서, 네. 그대로 한번, 네. 네, 바로 생성이 됐네요. 물론 지금 사이즈는 이제 16대 9지만, 빠르네요. 굉장히 빠르네요. 네. 스마트한 건설 현장의 표현이 아주 느낌이 좋네요. 네.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영화에서, 공상과학 영화에서 많이 봄직한 그런 이미지들이 구현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저희가 이 2번 프롬프트로 이렇게 스마트 건설 자재로 지어진 지속 가능한 도시. 네. 아, 이거 해볼까요? 4번. 친환경 스마트 건설 기술의 혁신. 네, 좋습니다. 이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네, 미드저니에. 네, 이번에는 사이즈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 규격에 맞는 사이즈로. 네, 2대 3 비율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에다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잠깐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벌써 나왔네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는 아까보다는 정말 조금 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더 스마트한 느낌이 네, 스마트한 네. 느낌도 살아있고 지금 친환경이다라는 말이 메시지가 들어가서인지 주변의 나무나 숲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이제 미디저니, 지금 예, 사이즈도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나왔고, 예, 한 장씩 볼까요? 야, 뭔가 굉장히 정교하면서 세련된 느낌? 네. 친환경이라고 이제 아무래도 그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그린이 많이 들어가는. 네, 맞아요. 네, 친환경 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그린이기도 하죠. 아, 이런 이미지 갖고 한번 이제 동영상으로도 이제 어떻게 구현되는지도 보고 싶네요. 네, 다음번에는 말씀 나온 김에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갖고 바로 동영상으로 움직임의 표현이라든가 혹은 그냥 텍스트만 가지고 동영상이 어떻게 나온다든가 그런 결과값을 한번 볼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방금 보셨던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어떻게 조금 더 이제 영상화를 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지 그런 기술들을 같이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사실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저희가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따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VOD 교육 안에서는 굉장히 깊게 저희가 딥하게 교육을 시켜드리죠, 사실. 네, 맞아요. 다양한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좀 유지하는 방법. 사실 이미지 유지 같은 경우는 인물을 생성해낼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가르쳐드릴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저희가 좋은 정보 드리고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그 AI 월드에서 조금씩 하면서 정말로 이제 정교한 교육이나 이런 정보는 또 밑에 댓글에다가 저희가 남겨두고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계속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이미지 이렇게 AI, 생성형 AI 이미지로 이렇게 구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하잖아요. 네. 주영 교수님 어떠세요? 이미지 만들어 보니까 느낌이. 저는 이거를 할 때마다 놀라운 게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변화를 시켜준다라는 것이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만화를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진을 잘 찍는 사람이 또 있고, 그리고 그냥 굉장히 인물 스케치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다 살려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AI 기술이 아닌가. 물론 나중에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게 항상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마다 각자의 이제 어떤 필요로 하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그 성격에 맞게끔 다 이제 구현이 되는 것도 있고 다 자기가 원하는 거에 또 나올 수도 있고 뭐또 다른 생각지도 않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너무 신기한 세상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시나리오나 시놉시스를 다 정해놓고 이것을 생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더 좋은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내서 이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창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점점점 아마 저희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이야기하시고 들어보시면은 이 정말 AI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매력에 충분히 빠져들으실 거예요. 네, 앞으로 하여튼 계속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요. 예,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